아, 혹시 오늘 파트너 바꾸기인가요? 아, 오케이. 바꾸기요? 혹시 핸드폰 바꾸기도 얼마나 했어? 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 하지만 언니, 내가 80만원에서. 언니, 근데. 아, 하지 마세요! 아니, 이놈 저였어. 근데 형수가 오늘 못 배가 얼마나. 저 오늘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아요? 여기 뭐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냐고요, 왜? 옷에 맨날.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데 가는데, 오늘. 아, 칼질하러 가요? 잠시만요. 사실 제가 피디들한테 좀 정보를 유출받았는데 네. 오늘 좀 격식 있는 자리에 간다고 합니다. 왜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부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 부른 이유는 네. 여러분 요즘에 핫도그 시트콤이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아, 그러죠. 아, 이쪽에서 뭐 이건 거의 다 저와 현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요즘. 내가 몸간 게 제일 많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 부른 이유가 네.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걸 먹여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그 코스별로 준비가 돼 있어요? 코스요리에요? 아, 송아지 엉덩이 쌀! 코스요리에요? 여기는 닭연 양꼬치밖에 없는데? 군도시락? 우리 뭐 고급 호텔 가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삼겹살 전문점 가는 거 아니죠? 아, 여기네. 고급카와. 오! 오! 아, 오케이! 여기 뭐 먹을래? 어떻게 뭐 있어? 나 송아지 먹을래. 나는 송아지 엉덩이 쌀. 자, 여기 들어오세요.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다 먹어요? 네. 우리 칼질하러 가요? 코스별로 준비가 돼 있어요? 아. 네.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요? 뒤졌다. 이걸로 1인당 10만 원씩. 내가 이거 100만 원씩 먹는다. 너 내가 얼마나 먹는지 모르지? 아, 내 눈! 그래서 많이 먹을까 봐 꽉 끼는 정장으로 입고 오라고. 많이 먹을까봐. 일단 에피타이저 먼저 주세요. 너 태어나서 처음 넥타이 맸잖아. 제이 맨 처음에 꼬실 때 넥타이 맸지. 아, 맞네. 근데 그때 뭔가 되게 어리숙한 뭔가 귀여운. 근데 남자는 안 보였어? 아, 귀엽다.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남자는 안 보였어? 남자라고. 얘가 수없이 들이대는데 왜 그때 포도차 입었거든. 계속 아니었어, 그때. 그 당시엔 절대 아니었어. 근데 거기에 코너는 진짜 아니었어. 너는 처음에 뭐라 했어? 재현이가 제이 좋아한다고 해서 말했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좋아한다고 이렇게 진지한 그런 건 아니었지 사실. 제이 존나 이뻐 나 꼬시고 싶다 막 이런 아. 느낌이지 뭐. 형 자꾸 심할 때 멋있다 멋있다 존나 이쁘 나 꼬시고 싶다 이랬지. 아니, 근데 너네 둘이 헌팅할 때 누가 더 인기 많아? 무조건 나. 무조건 나. 또 헌팅 때 텐션으로 하면 얘기를 해보자. 난 이 자리에 분위기 메이커야 항상. 그리고 재열이는 우유로 찐따야. 싹 닦고 있어. 뭘 싹 닦고 있어. 야, 뭐 하는 줄 알아? 술자리에서? 휴지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찢으면서 맛을 구하고 있다니까. 맛을 준비해야지. 어, 싫어. 손가락 떠. 맛을 준비해야지. 맛을 보여줘? 맛술을 하도도 아니고. 개인기가 몇 개 있어, 개인기. 얘 내가 하는 거 뭘까? 아, 제가 입가 나와가지고 거기 FE 좀 줄래요? 그 말이 젓가락 달라는 소리야. 와. 그 그림은. 너 그래, 너 아빠니가밖에 안 찍어. 나는 뭐 매번 뭐 예쁘다 만들면서 그랬니? 야, 너 FE 좀 들어라. 너 진짜 개그가 쥐유다. 불이다. 잘 먹겠습니다. 야, 뭐해? 아, 야, 같이 격식 있게 좀 먹자, 오늘. 야, 딱 격식 있게 하자, 얘들아. 그래, 격식 있게 하자. 그래, 이거 말아야 돼. 아. 어, 얘들아, 먹어. 맛있어? 격식 있게 하자, 얘들아. 자, 우순, 소바 추가, 메밀 추가. 하나 더 시켜볼래? 네. 야, 왜 이렇게 맛있냐? 그니까. 야, 내 이름 들어봐. 돈가스 집인데 돈가스가 아닌 메뉴가 맛있잖아. 어. 그런 맛집이야. 아, 그래? 그런 맛집이야. 가봐. 그래. 뭐가 뭐예요? 야, 진짜 맛있어. 바로 이렇게 살짝 해줘야 되니까. 아, 미쳤는데? 아니, 이게 안에 뭐냐고. 내가 다섯 번 묻잖아. 아는 사람.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소스 같은데? 안에가 고기고 가운데가 치즈랑 야채가 있어.
그래서 보시면 썰 때마다 다 이렇게 튀어나와요, 안에서 뭐가. 안에 고기. 맛있어? 어, 맛있을 것 같아. 야, 개 맛있어. 먹어봐. 아, 너무 행복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돈까스 전문가거든? 먹을게. 야, 근데 진짜. 와. 야, 진짜 역대급인데, 오늘? 아. 이거 아니고 이렇게 먹는 거. 야, 오늘 잘 왔다. 나 여기 더 좋아. 이거 콩 넣어가야 돼, 이렇게. 맛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여기까지가 메인 메뉴. 메인 메뉴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요? 어, 좋다, 오늘 잘 왔다. 설마 칼질인 거 아니죠? 아, 진짜로 말해주세요. 칼질이 돈까스. 아까 화장실 나갔다 올게. 오, 여기 하기는 저 화장실 같이 간다? 야, 진짜 여기 음식 다 맛있다. 뭐해? 튀김엔 돈까스 맥주 너무 땡겨. 진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돈까스에 맥주를 먹을래? 아니 원래 소주도 소주랑 돈까스를 먹어요. 아니 돈까스는 근데 원래 이게 뭐냐고 왜 허락을 안 받고 가져오냐고 이거. 그게 아까 와인이 코스 요리에 포함되어 있다 해가지고. 아까 오랜만에 짠할까요? 짠? 짠? 맛있지? 맛있긴 하네. 야, 맛있긴 하겠다. 어, 돈까스랑 맥주 좋아? 아, 근데 맛있긴. 아, 어우 좋아. 잘 어울린다. 디저트 나왔다. 디저트. 디저트? 우와, 뭐야? 와우. 야, 오늘 회식 제대로 했다. 난 막말로 레스토랑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는 거 같아. 나도. 훨씬 좋아. 이게 낫다, 나도. 나도. 보통 분식집에 가면 하자 메뉴가 보통 있기 마련인데 여긴 없다. 없어. 다 맛있다. 하면 우리 채널도 하자 메뉴가 한 명 있는데. 아니 왜 자꾸 나를 외모로 하는 거야? 아, 나 제 이해가 안 가는 그럼 게. 그럼 얘가 항상 나보다 낫지. 내가. 아니 나보다 알 수 있는 게 같은 호박이야. 아니 바퀴벌레끼리 네가 잘생긴 내가 잘생겼냐? 같은 바퀴벌레인데 자꾸 나한테 얘 무슨 뭐 날개가 이번에 뭐 날개가 이번에 부러졌다더라. 다리가 하나 잘렸대. 이걸로 깔 주제야? 왜 그러는 거야? 아, 나 이해가 안 돼. 좀 더 잘생길 수 있겠지. 같은 과잖아. 쟤나 다른 과지. 우리 한 잔 더 먹을래? 우리 한 잔 더 먹어. 그치. 가서 일이나 해. 얘들아, 내일 보자. 아, 너. 빨리 일어나.